기어이 여기까지 왔답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던 높은 고도의 길이다. 여기가 서울에 있는 타워 스카이라운지 높이하고 같아요. 조금은 불편하고 혼자라 외로워도 어쩌겠어요. 이곳엔 타오르는 기쁨이 있는걸요. 매일 불놓고 음악 듣고 뭐 혼자 이제 산에 갔다 오고 수많은 밤, 이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죠. 잠잠히 나를 만나며 대자연 속에서 살 나를요. 늘 봐도 좋다. 이 꿀맛 같은 해방감을 또 어디에서 맛볼 수 있을까요? 날마다 캠핑하듯 사는 재미가 있는 곳. 그 남자의 오지 아지트로 떠납니다. 강원도 영월로 갑니다. 망경대 산자락, 구름이 모이는 동네라고 해서 이름 지은 모운동. 굽이굽이 이어진 눈 쌓인 숲길, 그 위에서 차순민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평균 해발이 한 700m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높고 깊은 산 속에 자리한 이곳. 2년 전 살던 서울을 떠나 모운동에 터를 잡은 차순민 씨는 이곳에 와 더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데요. 계세요. 사모님. 예. 택배차 가져갈게요.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산간 벽촌 오지 마을이라 집 앞까지 오지 않는 택배. 동네 건데요. 아, 택배 차량들이 여기다 다 막놓고. 내 거 찾으러 갈 때에 다른 분들 것들은 다 같이 찾아서 가서 나눠줍니다. 택배는 오지 않아도 이곳이 펼쳐놓은 천혜의 길을 매일같이 누린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다 운탕 고조입니다. 석탄을 계속 운반하던 길. 이제 영월 정선 태백 삼처 탄강에서 탄을 계속 이제 실어 나르던 길. 그러니까 탄을 운반하던 길이죠. 온탄고도에 있는 모운동도 1980년대까지는 탄광마을이었다죠. 여기가 이제 예전에 옥동광산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옥동광산 자리 있는데 지금 아직도 길 곳곳에 남아있는 광산의 흔적들. 여기가 이제 옥동광산의 지금들 목욕탕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탄강에 들어가는 이제 입구 문이라 보시면 돼요. 탄가루를 묻힌 광부들이 이곳을 수없이 드나들 때만 해도 모운동에는 구름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우체국, 병원, 극장까지 있을 정도로 마을이 번성했던 시절.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지금도 20여 가구의 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답니다. 그러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아, 택배가 있어갖고. 아이고, 또 왔어요? 아, 예, 제가 찾아오는 길에 찾아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안 추우세요? 아니, 방학 드세요. 방학 드세요? 아주 강부도 하세요. 한 25년 했어요. 여기 27명 이들에 들어와가지고, 이 자리에 됐지. 옛 탄광의 흔적을 간직한 이곳에 자신만의 아지트를 지었다는 순민 씨. 필자재를 주워다가 만든 그의 아지트입니다. 가족이 있는 도시를 떠나 순민 씨가 이룬 첫 결과물. 뭐 엉겁게 뚝딱 지었는데 나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시골 생활할 때 이런 공간이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집 떠나 사서 고생을 하냐고요?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머리도 빠지고 몸도 안 좋고 스트레스도 생기고 막 그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 이거 생활을 그만하자. 그냥 떠나고 싶다. 그냥 그래서 상기도 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냥 텐트 하나 들고 바로 짐 꾸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는 여름이 이제 오니까 텐트도 안 쓰고 탑 하나 쓰고 생활했었어요. 탑 하나 쓰고 야채 하나 깔고. 그렇게 집 떠나 여기서 벌써 두 번째 겨울을 나는 중. 로망대로 살고 있는데 추위가 뭐 대수인가요? 요 아침에 새벽에는 한 20도 조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한 곳 없습니다 지금. 이곳은 재미난 일이 한가득이랍니다. 여기 이제 가을 제 놀이터였습니다. 예, 이제 불 피우는 모닥불도 항소입니다. 불렀는 점이가 최고죠, 이제 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느리게, 게으르게 살자. 이거 뭐 불놀이 하고 싶으면 불놀이 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여기에서는 다 그 일상의 생활이 다 단조로운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체가, 이게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내부에서 볼 때는 놀이고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게 삶이에요, 이것은. 위에 받쳐, 저 위에 붙은 다 잔디가 지금 깔려 있어요, 눈 속에. 단 하루를 살아도 내 맘대로. 공들여 잔디도 가꾸고 꽃도 심었습니다. 얘가 이제 그 사스타 데이지 꽃이에요. 구름도 쉬어가는 곳, 꽃에도 마음이 가더라죠. 남의 눈치 안 보고 뭘 해도 상관없는 인생의 해방구. 그저 오지의 자연 속에서 순간을 즐기며 살고 싶었답니다. 이제 캠핑 하고 싶을 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선 하루하루가 캠핑. 매일 불 놓고 모닥불 놓고 음악 틀어 음악 듣고 뭐 혼자 이제 산에 갔다 오고 그리고 또 한날 밤에는 보니까 은하수가 이렇게 떴는데 아 너무 좋았어. 가슴에 담고 맥주 한잔 마시고 나서 보고 건배하고 이런 이제 개념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재미 같이 좀 누리자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네요. 어서 와! 먼 길 달려 찾아온 후배입니다. 아유, 문구로 고생했네. 잘지내셨죠? 어. 안녕? 이리 와세요, 춥지? 네. 아유, 불도 피어나셨네. 이리 와, 여기 앉아. 농 구경하고 싶어갖고 태국에서 올라왔어요. 올 때마다 또 이렇게 또 환영해 주시니까 참 좋기도 하고 또. 세안이 네. 어때? 저는 진짜 좋아요. 좋아요? 여기 살까? 아빠랑 여기 살까? 귀한 손님들이 왔으니 오지의 진미 느끼게 해줘야겠죠. 여기선 뭘 먹어도 훌륭한 한 끼. 맛있다. 차도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일해야 되고 건물 많은 곳에서 일해야 되고 매일 휴대폰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조금 속세와 단절돼 있다는 게 너무 좀 부럽던 것 같아요. 네. 이 공간을 뭐 저 혼자 즐기는 것보다도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올렸을 때 조금 더 좋고 또 느낌도 좋고 사람이 좋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 썰매장 개장. 가자. 간다 간다. 이런 삶도 괜찮구나. 내일은 뭐 하지가 아니고 내일은 뭐 하고 놀까? 참 좋다 이 생활도. 여기선 매 순간이 즐거운 놀이. 숨 쉴 틈을 찾아 들어온 이곳에서 쉴 틈 없이 즐기고 있으니 이만하면 됐다 싶답니다. 사실 홀로 있어도 심심할 틈은 없다는데요. 눈 돌리면 금세 숙제가 쌓인답니다. 이제 하수가 지금 물이 빠졌는지 안 나와갖고 지금 중간에 얼었나 봅니다 지금. 그래서 아 이게 참 난감하네요. 산간지대 겨울이 어찌나 혹독한지 요 기계의 힘 빌릴 때도 많답니다. 꽁꽁 언 배수구를 뚫는 일은 겨울철 단골 일과.
원래 지금 몇 번을 올려가지고 계속 넣고 넣고 하고 있어요. 녹아서 물이 빠지죠? 순식간에 물이 빠졌네요. 중간에 이제 물이 이렇게 불편한 거 천지죠. 뭐 전부 다 뭐 그 생활 자체가 불편하네요. 그 내가 항상 움직여야지 모든 게 해결된 그런 거죠. 식사를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 마트에 가려면 두 시간은 좋게 걸리니 직접 농사지어 찬거리를 준비한다는데요. 파릇파릇 초보 농사꾼의 솜씨. 상추, 배추, 파. 요 녀석들 덕분에 긴 겨울도 걱정 없답니다. 이게 이제 이거 겨울 식량입니다, 이게. 도시에서는 사는 게 바빠 흙 한 줌 만져볼 일이 없었죠. 여기 와서 처음 지어본 농사, 불편한 게 오히려 재밌더랍니다. 옆에 집 보고 뭐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네 주민들 사시는 거 보고 아 이래하면 되겠구나 저래하면 되겠구나. 이제 작년 일단 겨울에 이제 그 나봤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직접 농사지어 맺은 결실이라 여기서는 요리를 하는 것도 재미난 일 중 하나. 뭐 밥하고 뭐 국 끓이고 이런 이제 그냥 기본적인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또 소금내 하는 것마냥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솜씨와 정성을 다해서 사골 육수 먹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골 육수까지 넣어 만든 오늘의 특식 대충이란 없답니다.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자는 게 순민 씨의 산중 법칙. 그래서 오로지 나를 위한 이 밥상은 스스로에게 하는 환대. 근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가축은 가축을 먹고 해야지 나를 위해서 먹는 건데 내가 어설프게 하면 나도 어설퍼질 수도 있고 서글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격식을 조금 해서 한번 차려보자. 어우 맛있네요. 제가 끓여도 참 맛있네요. 이게 나만을 위한 밥상을 차려내고 나 홀로 캠핑하듯 사는 삶. 이 시간을 오래 열망했답니다. 오지 생활은 순민 씨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 제가 이제 1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나를 사랑하자, 나를 존중하자, 나 자신을 갖다가 이때까지는 내가 없는 세상을 살았었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뭐 직장에서 뭐 어떤 그랬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유롭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금 자유도 넘는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좋아하는 것들 하다 보면 내일을 살아낼 힘이 또 생기겠죠.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눈 뜨자마자 아침 캠핑 갑니다. 제가 내 소유는 아니지만은 내가 즐기고 내가 매일 그럴 수 있고 언제든지 뭐 생각나면 갈 수 있는 게 내 마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소유죠. 열받아 좋다. 도시에서 살 땐 저 높은 산들이 그저 넘어서야 할 고비로만 보이더니 여기서는 지친 마음 어루만져 준답니다. 경도에서 나온 물을 끌어와서 이제 여기 폭포를 만든 겁니다. 필강석 성분이 많다 보니까 물색이 이제 노랗다고 해서 이제 황금폭포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나 홀로 외로이 끓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좋더라고요. 잠잠하고 마음에 이제 고요함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외로움을 즐길 줄 안다면 뭐 이런 데 와서 사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누리지 못했을 행복이랍니다. 누군가에게는 무모해 보일 혼자만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없을 인생의 참맛을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어떤 걸 먼저 드셔서 안 마셨을 때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 대신 자연의 온기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 안에서 시린 속 뜨끈하게 달래다 보면 마침내 마음속 고요와 잔잔히 만날 날이 오겠죠. 행복이나 즐거움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우면은 그 자체가 즐거운 거고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저 내가 나로 살아가길 바랄 뿐. 야, 밥 먹기 와. 아주 잔치 날이네. 어? 아이고, 죽인다 아주. 야. 야, 아이고, 아이고.